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. 여자분들의 외모가 10점인 분보다 7점인 분들이 남자한테 인기가 더 많다 이런 영상을 봤어요. 외모 10점인 여자분은 외모 10점, 9점, 7점의 남자분이 대시를 할 수 있지만 외모 7점인 여자분은 외모 10점부터 외모 4점인 남자분까지 다 대시를 하려고 한다. 그래서 실질적 인기는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옛날에 논문을 봤는데 외모, 좀 슬픈 논문인데. 됐어. 논문에서 연구를 했어요. 자, 우리 학자들도 되게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논문에서도 외모의 클래스가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를 잘 한다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구슬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일리가 있다? 네,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10점이면은 이제 너무 넘사벽이니까 대시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, 마음이.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. 얼큰이로 나오고 있어요. 됐어. 가능성 있는 한 뭐 7점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좀 더 대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7점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여자 입장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? 내가 선택할 수 있다, 마음껏. 7점부터 왠... 10점까지?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면? 10점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. 아, 고민인데. 10점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. 지금 만약에 지금 뿅 하고 바뀐다. 그럼 10점. 근데 어렸을부터, 아기 때부터,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해야 된다면? 7점은 좀 아깝고 8점? 왜 아기 때는 더 점수가 적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이게 자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데 10점의 외모를 갖고 있으면 너무 넘사벽이고 보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놀래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좀 뭐라 그래야 돼? 좀 도와주세요. 10점인, 외모가 10점인 여자분 앞에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좀 긴장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작게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긴장한 사람들만 만날 것 같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사람이냐, 그런 실제 리얼 인생이냐, 그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사는데 꼭 인기가 많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는 아니잖아요.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만나보고 겪고 느끼고 성장하는 게 인생이라면 오히려 10점의 외모를 가진 분이 더 어려운 하드코어?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기회가 좀 적어질 것 같고 외모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사람에 대해서 약간 왜곡된 인식을 갖고 가질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일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10점 얼굴 좀 부럽지만 8점 정도로 태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, 하지만 지금 바뀔 수 있다면 10점이에요 남은 이미, 알겠어 이미 가치관이 다 형성되고 나는 이미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 만큼. 거였어요? 네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뭐요? 나는 10점 너는 8점 아니에요 나는 이미 어른이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얼마큼 사셨는데요? 45년 살았죠 죽는 것도 찍어줘 예, 많이 살았으니까 지금 많이 바뀔 수 있다. 그럼 10점. 삶의 목적이 외모는 많은 아니잖아요.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하면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등등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7점, 8점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10점은 자기가 도움이 되려면 진짜 성숙해야 될 것 같아요. 내면적으로. 외모가 조금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잘못하면. 잘못하면. 잘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. 보통의 내면 성숙도나 그런 것도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느낌? 8점은 뭐 충분히 예쁘고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도움도 되고 그래서 딱 적당히 너무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몇 점 됐으면 좋겠어요 20살 때 9점? 역시 그래도 10점이 되고 싶은 욕망은 아 그럼요 나도 태어났으면 김태희처럼 소희처럼 부처처럼 이렇게 예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태어나면, 태어나겠지만, 갈고 닦지 뭐. 열심히 갈고 닦지 뭐. 끝까지 장애물 이길 수 있어! 장애물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할 수 있다. 중3만 돼도 정말 괜찮고. 그쵸. 좋은 의견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